결과적으로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만나도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 방문을 전후해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고 한국에 와서도 북한 대표단을 사실상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회담 무산 이후에도 끝까지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방 안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70%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to be able to survive. Children face malnourishment and deprivation. 평창 올림픽 환영 만찬에선 김영남과 마주치지 않으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에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철회를 원했다며 북한이 면담을 철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제국 미국에 대한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접견과 오찬 중간 별도의 안보실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북 대화 무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직접 연락해 펜스 부통령을 한 번 더 만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강릉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출국을 앞둔 펜스 부통령을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펜스 부통령 측은 문 대통령이 미북 대화를 강하게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불발된 미북 대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